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저희 말씀을 전달드리는 오케이스의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지금 가도 되나 이런 주제로 조금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관계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관계자분들이시거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베트남, 동남아에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가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좀 어떤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좀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대상자를 크게 제가 좀두 가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베트남에서 순수하게 창업, 동남아를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서비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두 번째 순수하게 동남아를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봐 주시거든요. 요즘 베트남 창업하기 어떠냐? 이런 아이템은 어떠냐? 특히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하고 저희 소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베트남에서의 기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 또는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중요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 신짜오 따까 모이 응어이라고 인사드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시장 혁신하고 있는 OKSA입니다. OKSA는 베트남 최초의 앱 기반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 방문해 주시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거 보고 놀라십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4,600만 대의 오토바이 공식 등록돼 있고요. 이는 베트남 성인 인구 4명 중 3명, 바꿔 말하면 거의 모든 성인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나라,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The Capital City of Motorcycle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토바이 시장 규모도 거대한 만큼 또 오토바이를 타려면 사야 되고 또 타고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중고 오토바이 시장도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베트남 내에서만 8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 거래가 되고 있고 순수 거래액만 약 9조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 성인이 오토바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 가정에 두 대, 세 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오토바이를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사고 팔고 한 일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거래의 80% 이상이 재래식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는 좀 명확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018년 베타 서비스 시작해서 2019년 9월에 공식 서비스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앱 출시 1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기반 스타트업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게 배민하고 오케이스 두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한 해간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뜨겁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역에 1,350곳의 그 중고 오토바이 상점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파트너십 이 비율 자체는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베트남에서 1위를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신한 파이낸스와 베트남 최초의 이제 오토바이 전용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베트남에서 최초로 그 오토바이 기반 핀테크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첫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하노이, 호치민, 서울 세개 오피스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0여 명의 팀원들이 굉장히 뜨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곡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로 스타트업, 두 번째로는 오토바이,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전 이제 스타트업 필드에서 계속 오래, 아니, 거의 한 8년 정도 있었고, 오토바이를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타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4년 차. 베트남에서 뭐 이제 의사소통이나 뭐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 중에서 스타트업 8년 차, 오토바이 20년 차, 베트남에 있는 한인 중에서 요 꼭지를 묶으면 그래도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창업 시작했고, 현재는 사실 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시장만 보며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시작해 집중했다는 게 이제 한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 부분 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저희 소개와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어떤 변화와 기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변화가 기회를 불러오는데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변화 속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 5년, 10년 전에 베트남은 사실 지금처럼 내수 시장이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생산 공장으로서의 주목을 받아왔지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관심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베트남에서 이제 꾸준히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소비력이 확대되면서 내수 시장이 발전되고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보급되고 스마트폰은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스마트폰보다는 굉장히 저가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활용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태도 지난 10년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 동시에 사람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이제 뭐 라자다, 티키, 쇼피 이런 거대한 이커머스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이 온라인 생활하는 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오프라인 기반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물건을 오토바이로 받아보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생활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변화를 한국에서 우리도 5년 또는 10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속에서 흐름들이 계속 이로 나아갈 때 어떤 좀 기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커머스 이후로 많은 각광을 받는 시장은 뭐 부동산, 배달, 호텔 등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플랫폼 비즈니스 초기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이미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진입을 하기 좀 늦었고 현재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오히려 지난 5년간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국에서 고도화됐던 시장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니치 마켓에 가까운 시장들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들은 베트남 저 이제 그 사용자들, 유저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그 이제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또 이제 금년에 이제 코비드-19로 인한 어떤 우리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이동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는 것이 명확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제, 베트남 지금 와도 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오실 때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경험한 이제 베트남에서 에서의 기회 변화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창업이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많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면서 또는 아이템을 구상을 하시면서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분들이 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좀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특히나 해외 시장에 나와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시장도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매력적인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뭐 개인이나 단체가 강점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강점이 극대화되는 시장에서 내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유연하게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을 보면은 외국인에서 현지 창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로 맨 땅에 헤딩 같은 일을 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베트남에 이런 기회가 있어.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잘 나가. 내가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라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윗줄에 보시면 스타트업의 발전 과정에서 보통 스타트업이 이제 성장할 때 가설 수립하고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 회사의 어떤 전략 및 경쟁력이 나오면서 이 회사의 이제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런 게또 필요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별로 이걸 실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한국에서는 겪지 못해 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초기 창업자들의 한국의 창업자들의 가장 큰 자본은 개인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들인데 일단 베트남에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해야 되고 한국처럼 이제 스타트업 인더스트리가 발전을 해서 줄수 있는 시스템이 줄수 있는 베네핏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최적화하는 단계에서 결국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지금까지 온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베트남에 기회가 있고 한국 사람의 강점이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창업을 한다는 데는 예상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고 강점이 최적화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특히나 개발 관련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제 개발 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이제 일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고생을 넘어서 일단 현재까지 왔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로 제 개인 경험은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베트남에 오신다면은 저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한국인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또는 베트남 사람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한국인이어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에서 검증되어서 명확한 성장성이 증명된 시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시장을 베트남에 적용한다는 것 한국인이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베네핏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 어찌됐건 저 개인이나 단체가 전문성과 깊은 이해도를 가진 일을 하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 스타트업이나 오토바이 쪽에서 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 강점 적극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바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갖고 있는 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적극 활용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베트남에서 현지인들은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베트남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고 이것을 구체화해서 테스트, 검증하는 과정까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좀 적극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좀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낭만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와 팀들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파트너 팀을 어떻게 찾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결국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랭귀지는 기본입니다. 영어와 현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역량은 되어야 되고요. 현지 언어를 모르면 문화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약 2년에서 5년 차 정도는 되어야지 실제로 내가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서비스를 준비해서 실현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지역하고 상황은 늘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되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들 또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동남아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 예, 성공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